안녕하세요. 주목 1위 포트 손현정입니다. 반도체 차량 공급 부족으로 계속해서 이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업체인 혜성DS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 부족으로 물량 제한이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 상승으로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의 희소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의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혜성DS 자동차 반도체 관련 매출 급증 지속입니다. 혜성DS는 혜성그룹 계열사의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입니다. 2014년 삼성테크윈의 반도체 부품 사업 부분이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출범한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5,700억 수준으로 주력 분야는 반도체용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회로 기판 생산 사업입니다. 자, 어제 발표한 혜성DS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1,375억 원, 영업이익이 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8%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 감소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확실히 호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1분기 실적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매출이 증가했고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반도체 전방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전장 부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늘어났고요. 특히 리드프레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어났습니다. 메모리용 패키징 기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늘었고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일 수 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 이유는 환율과 핵심 소재인 구리 가격 급등 등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역시나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68억 원, 영업이익은 129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패키징 기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데요. 환율과 소재 가격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양호한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더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의 혜성DS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20% 더 상향 조정한 4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거론이 된 혜성DS가 한 지난 6개월간 70%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이 부담스럽게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충분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앞으로 패키징 기판과 리드프레임 쪽에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1위 포트 요약하겠습니다. 혜성DS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2분기에도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1위 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